지난해 8월 4일 날 동백나무 취목을 한 게 있었어요. 영상에도 올려드렸었고요. 그래서 늦가을에 떼어내지 않고 지금 이른 봄에 떼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 떼어내는 거를 영상에 담아 볼 거고요. 이렇게 보시다시피 뿌리가 내려가지고 아주 굵게 됐습니다. 갈변도 했고요. 갈변을 했다는 얘기는 아무 때나 떼어내서 옮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요 당시 제가 끈 요거는 아마 일반적인 흙 중에서도 재생으로 쓰던 그 코코피트를 썼던 것 같고요. 원래는 코코피트나 펄라이트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듯이 이런 무리끼를 쓰시면은 더욱 좋습니다. 관리하기가. 그래서 이거는 화원에서 얻어 가져온 거고요. 요 그린색은 이거는 12,000원. 이걸 물에 불리면 양이 엄청나져요. 그래서 이런 걸 사셔서 해도 좋습니다. 취목 당시 영상을 캡처한 거고요. 환상박피로 껍질을 제거합니다. 목대에 남아있는 부름켜 줄기세포를 칼로 박박 긁어내는데 이때 중요한 게 목대 안쪽에 물관까지 제거하는 게 아니랍니다. 그러니까 긁어내는 것이지 깎아내는 게 아닌 거죠. 그리고 적당한 흙으로 감싸 놓습니다. 이것으로 완료 100% 발근한답니다. 네, 그러면은 떼어내 가지고 화분에 십재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캡처한 영상을 보셨듯이요.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. 자, 떼어내겠습니다. 떼어내기를 했고요. 뿌리 확인을 하겠습니다. 네, 뿌리 확인을 하는데요. 흙을 좀 털어주고요. 그리고 가급적 그 뿌리 하단 부분에서 잘라주는 게 더 좋습니다. 자, 요런 상태가 됐고요. 그리고 요대로 그 화분에 안착시켜서 심어줘도 되고 이 하단에 주근들을 약간씩 끊어줘도 여기서 다시 그 세근이 나면서 뿌리 활동이 좋아지니까요. 이런 식으로 해줘도 좋습니다. 준비한 화분에요. 준비한 화분에 안착을 시키는데 지주를 꼭 하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뿌리가 흔들리면은 안 좋으니까요. 그리고 뿌리에 비례해서 이 비나 줄기를 없애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뿌리 상태가 이 정도면 동백이니까 그대로 잘 버틸 겁니다. 그래서 그대로 식재를 하고요. 여기 지금 꽃이 아직 피기 직전이니까 꽃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안착을 시키겠습니다. 뿌리를 살살 들어 올리면서요. 흙이 가운데까지 잘 들어가게 해주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안착을 했고요.
지주까지 걸어놨습니다. 다 됐고요. 물을 흠뻑 줍니다. 자, 이곳으로 완료고요. 요거는 약간 좀 따뜻한 그 비닐하우스 가온 안 하는 온실에 들여 놔줄 겁니다. 네, 이것으로 동백 취목 마치겠습니다. 취목은 어느 수종이나요? 대나무 제외하고는 100% 발근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고요. 취목은 초등학생이 해도 이거 100% 다 사는 거거든요. 네, 그래서 갖고 계시는 수종들을 한번 해보십시오. 너무 재미있습니다. 네,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